그날 강연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무슨 말만 해도 그냥 막 까르르 웃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박수 치고. 아, 이 행사가 너무 재밌다. 내가 이거를 좀 써도 되겠냐 그랬더니 막 애들이 막 너무 좋다고 하죠. 꼭 써달라고, 당장 써달라고, 어떻게 쓸 거냐고, 내 이름 좀 나오게 해달라고 막 그런 약속을 했었는데 그게 벌써 10년도 더 지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거짓말을 한 작가로 기억이 될 것 같은데 얘들아, 약속 늦게 지켰지만 지켰다. 네, 안녕하세요. 최상희 작가님의 신작 소설집 속눈썹 혹은 잃어버린 잠을 찾는 방법 온라인 북토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희입니다. 이 책은 지난해 돌베개 출판사에서 출간된 도서관에 관한 엔솔로지 소설집이죠. 바로 이 작품입니다. 더 이상 도토리는 없다. 네, 이 표제작인 단편 소설에서 시작된 연작 소설집이에요. 네, 이것도 한번 표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책입니다. 속눈썹 혹은 잃어버린 잠을 찾는 방법이고요. 이 책은 이제 여기 세 명 표지에서도 아실 수 있을 텐데 녹주, 오란, 참이라는 새 도서부 아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다섯 편의 이야기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작가님과 함께 책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작가님께서 지금 잠깐 보여주셨는데 네, 책갈피도 이렇게 예쁘게 출판사에서 만들어주셨어요. 굉장히 호기심을 일으키는 제목인데요. 보통 이렇게 책 제목이 있으면 동명의 표제작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이 수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목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게 참 신기한 게 저는 이때까지 낸 책 중에 거의 제가 제목을 지었어요. 네네. 저는 제목을 굉장히 정직하게 짓거든요. 그 컬링하는 얘기면 그냥 컬링이고 닫다가 목욕하면 그냥 닫다의 목격이고 그냥 명탐정의 아들이 나오면 명탐정의 아들이었어요. 네네. 제목이. 어떤 소설은 제목부터 시작을 해서 그 얘기가 나온 때도 있고 초반이나 아니 중반 정도 가면 아, 이 소설의 제목은 이거겠구나. 다른 건 있을 수 없다. 이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막 강렬하게 오거든요. 예상을 하신 딱 그대로 이제 책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셨던 거죠. 네네네. 제목 제가 짓고 바꿀 수 없다. 근데 너무 이상하게 이 책은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다 쓰고 나서도 도대체 이 제목이 생각이 너무 안 나, 어떤 제목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정을 이제 보기 시작할 때 생각나는 제목을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편집자분에게 보여드렸어요. 한 열 몇 개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중에는 뭐 참이와 친구들이 막 그런 것도 있고 한밤중에 도서관에서 만날까 막 이런 것도 있고 그것도 약간 마음에 드는데요. 그죠? 그리고 뭐 속눈썹 과 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편집자 분이 보시고 속눈썹과 카나리아 하나 골라주시고 아니면 속눈썹 혹은 잃어버린 잠을 찾는 몇 가지 방법은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그건 거예요. 그거였어요. 그래서 딱 들으니까 뭔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네. 그리고 제목을 딱 쓰니까 아, 이게 속눈썹 잃어버리고 잠이 잃어버렸는데 찾는 내용이었구나. 이거 딱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소설을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제목 딴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요. 네. 이 소설집의 특징이 있는데 연작 소설집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이 조금 다른 측면의 글쓰기를 해보셨을 때 좋았던 점, 조금 어려웠던 점이 혹시 있으셨는지 읽으면서 좀 궁금했어요. 그 연작소설 괜히 썼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장편소설이면 그냥 한 가지 얘기만 하면 되는데 네. 연작소설이니까 다섯 가지 맞아요. 하나는 뭐 써놨지만 네 가지를 더 썼어야 되잖아요. 좀 후회를 했고요. 편집자님이 그 계약서를 보내시면서 추리를 보내셔가지고 제 고양이들이 도장도 찍기 전에 추리를 먼저 먹어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이렇게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아니 이런 진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제 도서관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소니까 네. 도서관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써보겠다 해서 연작소설이 됐는데 뭐 장편소설도 그렇고 이제 연작소설도 그렇고 단편도 마찬가지고 네. 어떤 소설이나 쓰는 건 다 어렵죠. 그쵸. 네네. 특히 이제 긴 이야기는 뭐 코어와의 싸움이죠. 얼마나 앉아 있느냐의 문제인데, 아, 또 이 소설 또 처음 시도한 게, 제가 이제까지는 다 이제 카페에서 작업을 했어요, 주로. 네. 이 소설은 이제 집에서 썼어요. 처음. 네, 그래서. 네. 굉장히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집에서 쓰니까 갑자기 그 싱크대의 얼룩은 왜 생긴 걸까? 맞아. 냉장고 안이 왜 이렇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10분에 한 번씩 열어보고 예. 그런 그 집중력이라든지 이렇게 앉아 있는 거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제가 이제 갑자기 고양이가 생겼잖아요. 또 돌봐야 될 어떤 또 네네. 존재들이 생겨버렸으니. 그 고양이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쓰려고 하면 또. 그렇죠. 밥도 줘야 되고 이제 놀기도 해야 되고 추루는 먹어놓고 그쵸. 이름 못하게 하고. 추루 도장은 자기들이 찍어놓고. 책 속의 주인공들은 녹주, 오란, 참이라는 이 세 명의 소녀들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일단은 처음에 항상 작가님 작품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주인공들의 이름이 너무 독특한 게 늘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단어를 생각해 내시지? 너무 특이하다. 이름 짓는 거 어떻게 이렇게 정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이 아이들의 캐릭터가 되게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캐릭터 구상하시는 것도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캐릭터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일단 이름은 제가 이름 리스트가 있어요. 한 몇백 개 정도. 미리 다 지어놓으신. 네. 거기서 이렇게 제 메모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골랐어요. 네. 오란, 녹주, 참이 그렇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저는 이렇게 이름을 뭐 어디 뭐 보거나 들으면 적어놓거든요. 오. 나중에 이제 주인공이나 뭐 이름으로 쓰려고. 저는 그리고 이제 책을 읽으면 탐권 되기에 열심히 봐요. 아, 이름들이 네, 자리할 그 중에서 이렇게 옮겨 적어놔요, 다. 그래서 나중에 좀 어울릴 것 같은 캐릭터의 이름을 그 메모장을 쭉 보면서 이렇게 뽑거든요. 네. 근데, 네. 생각도 못했어요. 저 이름이 다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라는 좀 약간 엉뚱하면서도 좀 뭔가 기괴한, 기기어린 그런 이름을 네.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셋 다 이름을 너무 막 세련되거나 모던한 이름 말고 조금 빈티지한 이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이 세 명의 다 캐릭터들에게.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오란은 그런 식으로 짓고 뭐 참이는 조금 똑부러지고 약간 참 새침한 아이인 것 같아서 참이라고 했고 녹주는 좀 파릇파릇한 느낌 특별히 뭔가 이렇게 그 약간 풀 같은 그런 예, 느낌의 아이 그래서 녹주라고 지었어요. 녹주는 문녹준 이름 성이 문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걸 보니까 그것도 궁금하긴 했어요. 읽으면서 그 캐릭터 성격은 제가 친했던 제 친구들이나 친하고 싶었던 친구들 네, 떠올리면서 조금씩 네네 조금 반대되는 성향의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고 녹주는 그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네.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녹주는 이제 다른 참이나 오란에 비해서는 막 캐릭터가 세지는 않는데 녹주가 이렇게 에피소드가 거듭되면서 조금씩 변하거든요. 맞아요. 나중에 보면은 약간 오란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참이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친구들은 원래 좀 닮아가니까요.
그리고 사실 오랑과 차미가 처음에 이제 녹주를 자기 친구로 픽을 하잖아요. 알아본 거죠. 아, 한눈에 우리. 그치, 얘도 같이. 좀 이상한 애구나. 그렇잖아요. 맞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속눈썹이 없어졌다는 등. 맞아요. 도서관에서 애가 살았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 애니까, 얘도 우리 과구나, 라고 픽을 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 표지에 보시면은 이 세 명의 주인공 아이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이 일러스트를 그려주신 심규태 작가님이 이제 이렇게 그려주셨는데 작가님은 책 받아보시고 이 일러스트 받아보시고 어떠셨어요? 좀 생각한 모습과 가까웠나요, 아이들이? 일단 너무 귀엽고요. 저는 이거 색깔표를 나중에 봤는데 신발 색깔이 다 그거 다 달라요. 네네. 근데 빨간색 신발을 오란이 신은 걸 보고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아, 약간 너무 오란답다. 네. 아. 녹주는 흰 신발 신을 것 같고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아, 정말 이렇게 섬세하게 신경 쓴 일러스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저는 이제 소설 쓸 때 외모에 대한 표현을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캐릭터의 어떤 특징, 그러니까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외모의 특징 정도 필요할 때만 쓰고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제 삼미 같은 경우에는 안경이 이제 좀 특징이어서 이제 그렇게 안경을 쓰고 있다는 정도 하고. 오라는 이제 헬멧 같은 머리, 약간 강렬하잖아요, 그거는 느낌이. 그래서 그 정도로 썼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녹주는, 조금 숏컷에 오히려 이렇게 중성적인 느낌일 거라고 그냥 생각을 혼자 하긴 했어요. 근데 너무 예쁘고 귀여운, 네네. 야무져 보이기도 했어요, 네네네. 저도. 그렇게 그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물들의 외모는 독자들에게 맡겨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자기만의 참이, 자기만의 녹주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아, 신구채 작가님은 이 소설을 읽어보시고 이제 그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읽고 나서 이런 이미지가 생각나셨구나 해가지고 되게 재밌었고 되게 신기하고 좋았었어요. 이제는 조금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수록작의 작품은 우산은 하나로 족하다 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이제 첫 번째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더 이상 도토리는 없다라는 책이 나오고 이제 이 책이 나왔는데 저는 이 작품이 이제 세 아이들의 첫 만남 장면이 담겨 있어서 더 이상 도토리는 없다를 먼저 만나고 이 책을 만난 독자들한테는 프리퀄처럼 느껴지는 작품일 것 같았고 이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친해지게 됐는지의 과정을 이렇게 짧게 써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속눈썹을 잃어버리는 상상력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고 두 번째는 우산 하나에 세 명의 아이들이 같이 쓰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제가 감히 이렇게 소개를 한다면 왜 저희가 우산 하면 떠오르는 그 대표적인 장면들 있잖아요. 막 강동원 배우가 갑자기 막 우산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그 충격과 조인성이 이렇게 비가 올 때 이렇게 뭐지? 이렇게 그 자켓 안으로 막 뛰어들어오는 그런 장면처럼 저는 이 장면이 거기에 버금가는 어떤 그런 강렬한 장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인상 깊었는데 이 장면을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구상하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일단 우산 장면은 나올 거였나 봐요. 제가 뭐 정확히는 몰랐는데 처음에 비가 올 것 같다고 계속 네. 녹주가 걱정하잖아요. 맞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급격하게 만나자마자 좀 가까워지려면 스킨십이 있어야 되니까. 그 스킨십을 위한. 그렇죠. 우산은 딱 하나여야 되는 거고. 그런 하나의 이렇게 같이. 사실 정말. 모르는 사람도 우선 같이 이렇게 막 쓰고 가면 굉장히 친밀해지고 그렇지 맞아. 않나요? 갑자기 이렇게 네네네. 확 쏟아나죠. 뭔가 이렇게 막 자연재해 둘이 저항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속눈썹은
한쪽 눈이나 막 코가 없어지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좀 그럼 무섭죠. 네. 근데 속눈썹 정도면은 없어도 그렇게 티는 안 나는데 근데 또 없으면 좀 이상하고 좀 그런 게 아닐까 해서 썼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만나게 해보려고 하니까 참이가 뭘 잘 찾아주는 아이라서 찾아가게 하고 싶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평범하게 아이팟 한쪽 없어진 거 이런 걸로 왜 속눈썹 한쪽이나 뭐 아이폰 한쪽이나 뭐 시작을 해봤거든요. 뭔가 좀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얘기가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쳤어요. 굉장히 많은 버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중에 갑자기 어느 날 제가 속눈썹 한쪽 오른쪽 속눈썹이 사라졌다 없어졌다라고 써놓고 나니까는 갑자기 막 얘기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속눈썹이 사라졌다 없어졌다 하면 아, 얘 또 애들이 독자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갈 거라는 예감을 하면서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그게 호기심을 딱 확 당겼던 것 같아요. 어떻게 오른쪽 속눈썹이 없어질 수 있지라는 어떤 그런 궁금함으로 빨리 다음 문장을 읽어야 해라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너무 문장이 낯선 건 좀 또 아, 너무 또 뭐라지?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눈썹이 사라지는 얘기가 좀 너무 이상하지 않을까 했지만 근데 저희가 이 제목을 먼저 보잖아요. 제목에서 뭔가 예상을 하고 이걸 봤기 때문에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속눈썹 잃어버리는 게 나오겠구나라는 예상을 하니까 그게 이상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상하지 않게 다가갈 수 있어요, 작가님. 두 번째 작품은 더 이상 도토리는 없다예요. 도서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쓰셨고 이 아이들의 도서부 활동들이 이제 조금 조금씩 나와요. 이 작품에서도 그 책의 밤이라는 행사를 진행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혹시 도서관에 얽힌 어떤 추억들이 있다면은 한번 독자들한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지.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그 강연을 이제 갔었는데 굉장히 늦은 시간에 강연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혹시 몇 시쯤이었어요? 그게 9시부터 10시 반까지여가지고 금요일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늦게 강연을 해달라고 하나? 근데 고등학교여가지고 고등학생들이라서 그런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름 밤이었어요. 도서관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강연을 하면서 왜 이렇게 늦게 하냐고 이제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너무 궁금해요. 오늘 밤새서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 행사가 있는 그런 행사가 날이었군요.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 책의 밤처럼 그래서 방학하는 날 그렇게 매년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밤새고 읽냐 그랬더니 밤새도 되고 자도 된대요. 그러면서 자유롭게. 네. 그래서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그리고 그날 강연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이 어쨌든 책의 밤의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이어서 더 약간 그랬나 봐요. 저는 제가 강연을 재밌게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날 그냥 애들은 너무 흥분해서 너무 좋은 거야. 이게 합법적으로 외박하는 날이니까 또 학교에서 그러니까 막 너무 들뜬 거예요. 이미 그냥 그래서 제가 무슨 말만 해도 그냥 막 까르르 웃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박수 치고 막 애들이 기분이 막 한껏 들떠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질문도 막 엄청 해주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네요. 네. 그래서 저도 너무 기뻐가지고 아, 이 행사가 너무 재밌다. 내가 이거를 제가 또 그때는 이제 막 데뷔할 때여가지고 의욕이 넘쳐가지고 뭐든지 쓰고 싶잖아요. 그쵸 그쵸. 이 얘기를 좀 써도 되겠냐 그랬더니 막 애들이 막 너무 좋다고 하죠. 다 꼭 써달라고, 당장 써달라고, 어떻게 쓸 거냐고, 내 이름 좀 나오게 해달라고, 막 그러고, 이름 그래갖고 막 적었잖아요, 그때 또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약속을 했었는데, 그게 벌써 10년도 더 지난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학생들이
17, 18, 19 이랬는데 지금은 어엿한 성인이겠군요. 그러게요. 네. 대학도 다 졸업했고 아마 청소년 소설은 안 읽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거짓말을 한 작가로 기억이 될 것 같은데 얘들아 나한테 약속을 늦게 지켰지만 지켰다. 그러니까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이 책의 밤이란 행사를 이제 떠올리게 됐고요. 저도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데 꼭 없는 책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 있다고 나오는데 그쵸, 찾을 맞아요. 수 없는 네. 그 사서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해도 결국 못 찾는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책들을 이제 도서관 다람쥐들이 숨겨놨다고 하는 책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없어진 책을 이제 도토리라는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 네. 그런 정말 그 저의 분노를 조금 담았고요. 네. 여기서도 분노하잖아요. 도서부 친구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구는 거야 이러면서. 근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애들이 그럼 그래서 쓰면서 굉장히 재밌었고요. 재밌으셨을 것 같아요. 네, 느껴져요. 또 여기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막 다 넣었거든요. 네, 뭐 제가 좋아하는 책도 넣고 막 좋아하는 도서관 얘기 듣고 그 다음에 도서관 행사 재밌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막 쓰다 보니까 쓰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초고가 네네 그래서 쓱쓱쓱 써주셨군요. 네, 그런 좀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그 소설들은 그렇게 그냥 빨리 막 잘 써지는 것 같아요. 저도 신나가지고 썼던 기억이 있어서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도서관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들을 모으고 모아서 이렇게 여기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셨네요. 작가님께서 세 번째 작품은 고양이는 부르지 않을 때 온다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벗어나서 책방? 여름문 책방. 지금 여기 책방 4층인데 이 안에 등장하는 책방은 여름문 책방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가서 이제 오라니의 이모네 책방인데 이 이모의 책방과 그 이모가 돌보는 사랑스러운 고양이들이 마구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책방에서 밥을 주는 그 한 고양이가 있는데 그 고양이가 이제 구내염을 앓고 있어서 구조를 해야 되는데 이 고양이가 갑자기 오지 않기 시작해가지고 이걸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든 그 아이를 구조하고 싶다는 마음을 되게 보여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어떻게 독자들한테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좀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이 에피소드의 모델이 대표님이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그 얘기를 꼭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도 없고 민망하기도 하니까 살짝 생략하려고 했는데 또 선생님이 찝어주셨네요. 네, 여름문 책방에 오란의 이모의 모델을 저라고 해주셔가지고 저 진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정말 이것이 성덕이 된 기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정말로 제가 이 에피소드 쓰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 이런 책방을 정말 그냥 좋아한다는 마음만으로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길고양이들을 꾸준히 돌보시고 또 그 애환이 많다는 걸 항상 들었고 저희 만나면 3시간 동안 고양이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생각하면서 모델로 제가 쓰고 그랬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이 에피소드가 조금 더 마음에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뭐 쓸모가 있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에게 뭐 꼭 필요한 존재도 아니에요. 그 작은 존재를 정말 애써서 구하려는 되찾으려는 그런 노력들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제 이 아이들과 정말 모르는 사람들까지 다 합심을 해서 그런 작은 노력들이 아마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없어도 될 것 같지만 사실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최후에 남겨야 될 거.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 연민이라든지 인간의 품이라든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모두가 이 작은 존재를 구하려는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번째 작품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책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라진다기보다는 그걸 없애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마침 지금 여러 가지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좀 우리 현실 이야기처럼 되게 가깝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그러한 반란에 대항하는 그 교장 선생님의 역할이 저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이 이야기 자체가 작가님한테 여러 고민 끝에 나왔던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으셨을까요? 예상은 빗나갔다라는 작품. 제가 처음으로 그냥 그런 얘기를 주는 건 몇 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많이 도서관에서 이제 그 금서로 그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책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 안에 뭐 리스트에 우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던 책들, 하퍼리의 그 앵무새주의 이런 책들도 금서로 뭐 지정하기를 요구한다 뭐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먼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요즘 평평등 뭐 도서라든지 소수자 문제 얘기라든지 그런 책들을 없애고 지우려는 그런 추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 마음이. 저는 청소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도와줄 수 있는 어른도 있다. 그럴 때는 어른에게 도움을 청해도 된다는 사인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그 청소년 소설을 쓸 때에는, 그때는 청소년 소설이 약간 저항과 반항의 상징 같은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욱하고 이렇게 막 반항하고 저항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어느 학교에나 학주가 있고 막 그랬었죠. 근데 굉장히 그 이후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아직도 그런 선생님이 조금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 협력자고 도움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맞아요. 사실 이제 편집자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너무 권위적으로 나뭇가지 책상 싹 이렇게 싹 쓸고 막 자기 방에 갖다 놓고 이러면 안 되지 않나 막 그랬는데, 저는 처음부터 조금 이 교장 선생님이라는 캐릭터를 등장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과감한 선택을 하신 거네요. 뭔가 이렇게 과감하진 않고 조금 저도 막 이렇게 약간 불안불안하면서 썼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 캐릭터를 조금 이렇게 권위적이지 않아 보이려고 약간 이분도 조금 이상한 분이시네 그런 느낌으로 썼는데, 얼마 전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 캐릭터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심이 됐어요. 안도가 되고. 다행이에요. 네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마음에 들어 하셨다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밀고 나가려고요. 네네. 그러니까요, 이 작품을 읽는 독자분들은 뭐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기보다는 되게 인상 깊다, 되게 이상한데 뭔가 매력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에피소드인 그러니까 더 이상 도토리는 없다에 이제 소개된 소설 중에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란이 그 소설을 언급할 때 그런 또라이 교장이 어딨냐, 막 또라이 대망이야 뭐야, 막 그 작가는 진짜 세상 물정 너무 모른다, 맞아.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의 곡선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교장 선생님이 나오기 위한, 그래서 예상하지 않고 쓰셨을 텐데. 예상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철저한 계획. 저 T예요, T. 계획적이셨군요. 또 저의 이게... F의 감성이 와르르. 제 자랑은 아니지만 연작 소설이어서 보다 보면은 이렇게 연관되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 고리를 조금 찾아보는 것도 이 소설을 읽는 재미이지 않을까. 그러겠네요. 진짜 약간 그렇게 작가님이 이렇게 넣어주신 제 입으로 얘기하니까 굉장히 부끄럽네요. 아니에요. 저 오늘 또 깜짝 또 놀랐어요. 약간 추리의 영역이 있는 소설집이었구나. 좀 더 책을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연결고리들을 이제 찾게 되면은 솔직히 다시 한번 또 앞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고, 아까 이 얘기 뭔가 그래 오란이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 팁을 빨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뭐 안 하고 넘어갔으면 좀 아쉬울 뻔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얘기는 대신 전해드립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이제 요즘 이런 커뮤니티가 되게 많잖아요. 익명 커뮤니티에서 이제 거기에서만 이뤄질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 그러니까 뭐 기밀스러운 어떤 이야기들, 뭐 연대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이제 마지막 소설로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이제 쓰셨는데, 요거는 책의 전반적으로 마무리를 시키기 위한 소설인데,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쓰게 되셨는지. 일단 그 참이가, 불면증을 앓는 얘기와, 그 다음에 이제 열무라는 소년이 이제 학생이 나와서 참이가 열무를 좋아한다는 착각을 녹주가 하는 그런 얘기는 써야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럴 무렵에 제 조카 아이니가 얘기를 하다가, 자기 학교에 대전이 있는데 요즘 대전이 시끌시끌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전에서 그 급식 전쟁 때문에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익명으로 그 이루어지는 얘기들은 사실 저희도 알잖아요. 알고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야기들 속에서 또 이제 와전되는 이야기들, 뭐 그런 걸 이제 열무에 얘기하고 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런 형식을 띄게 되었는데, 결국 이제 참이의 잠도 그 녹지의 속눈썹과 마찬가지로 참이의 어떤 일부분이었고,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시기를 지나면서 어떤 것은 상실하기도 하고 다시 얻기도 하고, 소중한 것이라면 애써서 다시 되찾으려는 그런 노력들, 네, 그런 것들, 그러면서 하나의 존재가 완성되고 그러지 않나 해서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저는 마지막 장면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기 너무 힘드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작가님은 이 아이들에게 더 애정이 더 많았을 거잖아요. 작가님이 이제 얘기를 만들어낸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독자로서는 그 마지막 장을 넘기기 너무너무 싫었었거든요. 뭔가 약간 헤어지기 싫어. 빨리 다시 만난다고 말해줘. 막 약간 이런 그런 기대감을 조금 가지게 하는 마무리이기도 했어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또 다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라는. 아니요. 고3이 되거든요. 도서부가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또 선생님의 티의 발현으로 또 고3이라는 또 현실을 맞닿게. 제가 진짜 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18살 고2의 어떤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여서 뭔가 더 약간 조금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마지막인 거죠. 네. 그래서 좋았는데 다음은 없다고 하셔서 독자였어. 아쉽지만 아니요, 아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면서 저희 오늘 북토크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쓴 책 속눈썹 혹은 잃어버린 잠을 찾는 방법 읽어주시고 재밌게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읽고 나서 좀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